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최소 24개월을 절약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운 영상을 끝까지 보실 건가요? 아직도 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만한 영상인지 아닌지 고민 중일 겁니다. 왜죠? 이 영상 말고도 클릭 한 번이면 다른 볼거리가 널렸거든요. 1990년대만 해도 채널은 굉장히 적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 월화 드라마를 본방으로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지 않아요. 콘텐츠가 사방에 널렸거든요. 관점을 바꾸는 영상이기에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온라인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싸우는지 전장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려면 이 순간 인터넷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0분마다 카톡 확인해 이메일, 단톡방, 인스타 피드, 블로그랑 페북, 트위터, 퇴근 후에 유튜브까지. 정보와 소음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셔야 합니다. 시대가 완전히 뒤바뀐 만큼 10년 전, 20년 전의 낡은 마케팅 방법들은 시간 낭비입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공부해도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광고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이 많은 수천만 개가 넘는 소음들을 뚫을 수 있을까요? 아주 운이 좋게 여러분의 광고와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노출되었다고 해도 고객들은 그 광고에서 가치를 느끼고 흥미를 갖게 될까요? 연예인들이 혼을 갈아서 만든 유튜브 영상도 외면받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광고가 통할까요?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재밌는 볼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인데 누가 광고를 볼까요? 무수히 많은 소음을 뚫고 고객에게 전달되며 행동까지 유발시키려면 재밌는 소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이 스스로 원해서 보는 소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할 때가 왔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구글 광고 등을 공부하려고 했다면 저는 꼭 말리고 싶습니다.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거든요. 1990년의 배너 광고, 2000년대의 다양한 디지털 광고들을 거쳐 2010년대부터는 교묘한 콘텐츠성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광고는 거르게 되고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서 후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묘한 광고가 등장합니다. 돈을 받아서 대신 후기나 리뷰를 작성해주는 블로그 체험단,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라마 속 소품들을 인식하게 되는 PPL, 자신의 지인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해주면 그건 광고가 아니게 되죠.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아주 교묘하지만 이렇게 콘텐츠 속에 녹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고요? 광고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광고거든요. 광고도 넘쳐나고 콘텐츠도 넘쳐난 시대라면 여러분은 콘텐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 소비자가 원하는 거니까요. 그렇게나 귀에 딱지가 나도록 고객이 최우선이다. 고객의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들어봤으면서 왜 고객이 싫어하는 광고에 돈을 투자하시나요? 시대와 고객이 바뀌는 만큼 기존 마케팅 전략들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16년 구글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검색 결과 우측에 항상 보이던 구글 광고 목록이 검색 결과 목록 안으로 들어간 거죠. 우측 여백보다 훨씬 눈에 덜 띄는 자리로 광고 위치를 옮겼습니다. 콘텐츠 따로, 광고 따로였던 구글조차 광고를 교묘히 콘텐츠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오른쪽은 광고의 영역이었지만 이걸 왼쪽 검색 결과 창에 옮기게 되면 그건 독자가 검색해서 원해서 나온 결과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여러분, 구글은요, 연간 100조 원을 넘게 광고 매출을 올리는 세계 최대의 광고 회사입니다. 이 구글의 변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알고리즘과 AI를 통해 정확한 타겟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도 구글의 광고는 98%가 무시합니다. 아무리 광고에 돈을 쏟아부어도 구글 광고의 평균 클릭률은 1.98%거든요. 구매율이 아닌 단순히 클릭하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소비자들이 더는 광고를 보지 않는 것. 소비자가 광고를 싫어하기에 매체들도 거기에 점점 순응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6억 개에 달하는 기기가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꼭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광고, 홍보에 대한 관점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광고를 기피하고 콘텐츠를 선호하는 게 개인들 뿐이냐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막대한 광고 비용에 비해 결과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세계 최대의 회사들도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홍보합니다. 애플, 구글, 레드불, 레고. 누구나 아는 최고의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미디어 회사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콘텐츠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레드불은 음료 브랜드가 아닙니다. 음료를 파는 미디어 회사죠. 레드불이 콘텐츠를 만드는 목적은 단순해 보입니다. 다른 콘텐츠 마케팅과 같이 결국은 레드불 음료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레드불의 콘텐츠들은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3개의 잡지를 통해 세계 200만 이상의 구독자에게 전달됩니다. 잡지를 통해 광고와 스폰서십을 판매하고 구독료로 직접 수익을 올리기도 하죠. 이 외에도 이미지, 영상, 음악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인디 아티스트들과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미 시대의 변화가 광고에서 콘텐츠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뭘까요? 만약 광고를 집행하려던 분이 계시다면 그 돈으로 콘텐츠 마케팅 외주를 맡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통해 간접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해보세요. 사장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대박을 낸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으로 악명이 높아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대표인과 동시에 뛰어난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차량을 판매하기도 전에 전기차를 마케팅했죠. 모델 3 사전 예약이 다가오자 몇 시간 만에 10만 대가 넘게 예약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콘텐츠를 추구해야 할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는 광고가 아닙니다. 독자들이 스스로 원해서 팔로우를 했죠. 이 청중들은 한 가지 목적, 석유를 쓰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혁신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는 로켓 발사 소식, 태양광 패널, 테슬라의 공장 기가팩토리 등의 내용이 공유되었고, 이는 브랜드의 방향성과 진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머스크는 도전적인 콘텐츠와 브랜드 경험을 제공했고, 자동차를 제작하기 전에 소비자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 후 예약 판매 형식으로 모델3의 제작을 지원하기를 요청했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크게 응답했죠. 심지어 브랜드 경험을 구매자가 직접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요청했고, 입소문을 낸 구매자들에게 보상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시도하려던 광고와는 크게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업가이자 한 명의 인플루언서이니까요.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를 기획해서 돈을 버는 그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머스크의 콘텐츠 마케팅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팔로워는 경쟁업체인 벤츠보다 7배나 많죠. 광고는 그냥 압살했어요. 벤츠는 테슬라보다 150배 많은 금액을 광고에 투자했죠. 근데 판매량은 테슬라가 벤츠의 3배를 달성한 겁니다. 3배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벤츠는 테슬라의 3분의 1밖에 판매를 못한 거죠. 이 450배의 효율성이 광고와 콘텐츠의 차이입니다. 머스크의 사례를 통해 다시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을 되새겨봅시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는 독자들이 스스로 원해서 팔로우를 했죠. 자발성, 석유를 쓰지 않는 세상 한 가지의 목적성, 트위터의 내용에는 혁신을 상징하는 테슬라의 진정성이 담겨있죠. 진정성,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도전적인 콘텐츠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죠. 유대감 형성, 그 후 예약 판매 형식으로 모델3의 제작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소비자들은 응답했습니다. 상호성, 이걸 그대로 블로그에 적용해볼게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채널은 많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블로그입니다. 가장 시작하기 쉬우면서 성공하기도 쉽거든요. 자발성, 블로그 이웃은 당연히 자발적이죠. 목적성,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주제가 포괄적이어도 상관없지만 이 주제에 대해 모두가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요. 진정성, 너무 상업성을 띄면 안됩니다. 우선은 독자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셔야 해요. 머스크가 처음부터 모델3 차를 팔아먹으려고 트위터를 운영했다면 지금의 팔로워 수의 100분의 1도 안될 거예요. 이건 세일즈 퍼널 깔때기와도 연결됩니다. 3화 깔때기 이론 배우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넓은 깔때기를 제공해야 한다. 상업성은 깔때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유대감 형성, 블로그를 통해 교류하는 것은 기존의 광고와 전혀 다릅니다. 광고와 달리 더 친근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블로그의 장점이죠. 상호성, 머스크는 자신의 포부와 담대한 계획을 먼저 소비자들에게 선물했고, 이것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를 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이 머스크처럼 사람들을 열광시킬 포부가 없어도 괜찮아요. 칼럼이든 전자책이든 지식이든 우선은 먼저 베푸세요. 먼저 베풀면 고객들은 알아서 우리에게 되돌려줄 방법을 찾을 거니까요. 담고 싶은 내용이 참 많은데 분량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케팅 심리학을 넘어 브랜딩이나 사업 내용들까지 기업가들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